최근 조선업계가 연이은 수주로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HJ중공업도 최근 일감 확보가 잇따르면서 경남 거제에 새 공장을 확보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에 들어선 HJ중공업의 새 공장입니다. 상선에 들어가는 선박용 블록을 제작하기 위해 5만 제곱미터 공장 부지를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HJ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수주가 중단됐던 상선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에 성공하면서 기존 영도조선소만으로는 선박용 블록을 제작 보관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일감이 늘어났습니다. HJ중공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선 재개를 결정하였습니다. 생산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조선업이 상당히 인프라 시설이 발전된 거제에 저희들이 공장을 다시 개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선업계 호황 속 조선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양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는 일감을 소화하지 못해 도로 반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절단, 용접 등 실제 배관을 제작하는 작업장입니다. 공정을 위해 30명 이상 인원이 필요한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이렇게 완전히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우리 조선 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와 경쟁하는 그 다른 업종에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대 조선소를 직접 찾아 인력난 해결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선업 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고용 안정 지원 등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침체 끝에 되찾은 조선업 호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과 하청 단가 개선을 통한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